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자니스 사무소의 7인조 그룹이자 2022년 10월 28일 전 세계 음원 사이트에 공개하는 디지털 싱글 음원을 발매하며 세계 데뷔라는 표현을 쓰며 정식 데뷔한 트래비스 제펜이 제65회 그래미쇼 현장의 취재권을 활용해 현장에 방문했던 것에 이어 작년 3월부터 시작한 미국에서의 유학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DVD와 블루레이로 공개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타이틀은 트래비스 재팬 더 언톨드 스토리 오브 LA이며 발매 가격은 6,480엔, 하나로 약 7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3월 29일 출시가 됩니다. 월드 오브 댄스 지역 예선에서의 3위와 팀 부문 9위, 아메리카가 탤런트 세미 파이널 진출 등 비록 오디션 성격의 방송 등에 참여하는 형태이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제쳐두고 일본 내에서는 미국에서 그럴듯한 성과를 냈다고 홍보할 만한 결과를 안고 돌아온 상황에서 그래미쇼 현장 취재에 이어 미국에서의 유학 과정을 담은 다큐를 통해 다시 한번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담은 컨텐츠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세계 데뷔라는 공격적인 슬로건으로 디지털 싱글 저스트 댄스를 전 세계 음원 사이트에 공개하며 활동을 시작한 트래비스 재팬의 이번 행보는 여전히 보수적인 자니스 사무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대변하는 셈이 됐습니다. 일단 트래비스 재팬은 데뷔 음원 발매 후 홍콩 음악 페스티벌에 한 차례 출연하는 등 해외 활동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선배 그룹 아라시와 야마시타 토모이사의 뒤를 이어 연예부 기자 취재권을 활용하는 형태로 그래미쇼의 현장에 방문만 했습니다. 정확히는 그래미쇼 방영권을 구입한 일본 케이블 채널 와우와우의 협조 아래 레드카펫을 밟고 그래미쇼의 객석에 앉을 수는 있었을 뿐인 활동을 했고 그 체험 전과 체험 후의 감상을 인터뷰한 방송을 와우와우를 통해 공개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대로 그래미쇼를 다녀왔습니다라는 식으로 홍보는 할 수 있었다지만 미국 진출을 염원하며 세계 데뷔라는 슬로건으로 데뷔한 이들에게 현실적인 성과를 가져온 활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K-POP 아이돌의 빌보드에서의 일이나 서구권에서의 성과에 자극을 받아 자니스 사무소 아이돌들도 부쩍 인터뷰 시에 미국, 그래미쇼, 빌보드, 세계 진출 등의 키워드를 언급하는 경우가 급증한 상황이고 어쨌든 순수하게 미국 진출을 위해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무조건 비난받을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자니스 측은 여전히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밑바닥에서부터 도전을 시키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그럴듯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게끔만 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 영상 공개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컨텐츠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으로 영상 공개를 했을 때 영상 자체의 반응이 크지 않으면 수익적으로나 세계 데뷔라는 슬로건으로 데뷔한 이들에게 이미지적으로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라고 쓰고 미국이라고 읽는 진출을 그것도 먼저 러브콜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일종의 도전의 형태로 해보겠다고 나선 상황, 거기다 세계 데뷔라는 슬로건으로 데뷔를 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리스크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자니스는 이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수익화에 실패한다고 해서 활동에 빨간불이 켜질 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중소기획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이 다큐멘터리를 블루레이와 DVD로의 공개를 통해 당장의 미디어 판매 수익을 노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 트래비스 재팬은 과장된 마케팅이던 결과물의 완성도에 평이 엇갈리던 순수하게 미국에서의 유학 과정을 담은 다큐를 통해 본인들의 데뷔 서사를 담아낸 컨텐츠를 만들어놨음에도 이를 소위 세계 공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셈이 됐습니다. 블루레이와 DVD로만 공개하게 되면 당장 일본 내 거주자가 아니면 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마존 등의 글로벌 마켓에서 해외 직구 형태로 구매를 한다고 쳐도 외국어 자막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해외 팬들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컨텐츠일 뿐입니다. 이는 2022년 5월 2일 데뷔하고 올해 1월 25일 일본 데뷔 음반도 발표하며 오리콘 차트 위클리 1위를 기록한 5인조 걸그룹 르세라핌과 대척점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브 산하 소스뮤직 소속의 걸그룹 르세라핌은 데뷔 전 최종 데뷔 멤버를 선별하는 과정부터 촬영해온 영상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시리즈로 만들고 이를 유튜브에 다국어 자막도 지원하는 형태로 공개하며 그룹의 데뷔 준비 과정을 전 세계에 공개함과 동시에 그 서사를 보고 소위 입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분 분량의 4개의 에피소드를 공개했고 1화가 48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에피소드도 평균 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상당한 파급력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자니스 아이돌들 가운데에서는 음원 서비스를 시작한 아이돌이 단세팀입니다.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활동 막바지에 해외라고 쓰고 미국 진출을 선언했던 아라시가 해외에서의 결과물을 단기간에 내려는 목적으로 음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그룹 키스마이유토치가 베스트 앨범을 시작으로 음원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키스마이유토치는 일본 자국 서비스인 나인뮤직 한정으로 음원을 공개한 상황이라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음원이 공개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 데뷔를 외치며 전 세계 음원 서비스를 시작한 그룹인 트래비스 제페는 데뷔 음원 한 곡을 제외하면 다시 보수적인 컨텐츠 공개 방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데뷔 전 자니스 주니어 채널, 자니스 댄스 채널 등을 통해 그동안 댄스 영상이나 각종 예능 형태의 컨텐츠 등을 공개해오던 트래비스 제페는 오히려 정식 데뷔 후에는 공개 플랫폼에 제한적인 컨텐츠 공개를 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자니스 사무소는 97년 자니스 엔터테인먼트 레코드라는 음반사를 만들어 2인조 그룹 킹키키즈의 음반을 직접 발매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제이스톰이라는 회사를 세워 아라시의 음반 발매를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99년 데뷔한 아라시는 원래 포니캐년이라는 메이저 음반사와 계약 중이었으나 음악적 방향성의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상황이 되자 아라시의 전용 음반사를 설립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음반사가 가수들의 음악 프로듀싱에 관여하거나 음악방송 출연 섭외를 하는 등 음반의 프로모션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라시는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이후 2006년부터는 일부 소속 아이돌들의 음반사가 제이스톰이나 제이스톰 계열사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DVD나 블루레이 발매도 제이스톰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자니스의 연습생 개념인 자니스 주니어 관련 실물 음반이나 DVD 등은 모두 제이스톰 주도하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니스는 다른 기획사들보다 더욱 DVD나 블루레이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래비스 제페는 캐피톨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 세계 데뷔를 한 상태고 이번 다큐멘터리도 캐피톨 레코드에서 발매하는 것이니만큼 자니스 산하 회사에서 직접 발매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자니스가 현재 9개 그룹과 1명의 솔로 가수의 음반이나 DVD 등의 발매를 직접 하는 상황, 그리고 이 회사의 사장도 현재 자니스의 보수적인 운영의 지분이 큰 후지시마 주리 케이코 사장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본 내수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앞세워 막대한 팬덤을 갖춘 자니스 입장에서 DVD나 블루레이를 통한 영상 판매 전략은 여전히 즉각적인 매출이 발생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새 음원 혹은 음반 발매는 공식화되지 않은 채로 일본 전국 투어 공연 더쇼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트래비스 제펜. 보수적인 컨텐츠 전략과 개방적인 컨텐츠 전략 사이에 끼어있는 이 그룹에 대해 앞으로 자니스는 해외 활동 지원을 계속해 나아갈지 이들에게 과연 앞으로 어떠한 활동 방침을 내세우게 될지 궁금해집니다.